자 비트 주세요. 자 드랍더 비트 뿌뿌뿌. 마음으로 낳은 내 새끼 같은 내 자식이라서 제가 진짜 애정해요. 진짜 얘 없으면 안 된다. 이제는 약간 환승 불가템입니다. 절대 이거 단종시키면 안 돼요. 화장 진짜 잘 먹는 템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분크림의 정석 같은 느낌? 근데 바르고 나면 피부가 너무 촉촉해.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6개월 이상 기다린 바로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예헤! 우리 물랑이분들 썸네일 보고 왔죠? 다 알아요. 썸네일에서 피부 좋아지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드름 피부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아직까지도 조금 고생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름 극복을 하고 최근에는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들도 찾고 다니고 공부하고 알게 된 내용들을 오늘 우리 물랑이분들한테 공유도 하고 알려드리 면서 진짜 반년 만에 돌아온 너랑 나랑 아랑의 아드망 소식까지도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고기능성 쓰고서 뒤집어지신 분들, 고기능성 쓰고서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이게 바로 기초 케어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어서거든요. 사실 기본이 그 기초 라인을 챙기지 않고서는 고기능성만 쓴다면 이게 좋아지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잖아요. 스킨케어를 할 때도 똑같아요. 기초 케어를 아예 하지 않고서 고기능성만 찾는다는 거는 다이어트를 할 때 진짜 기본이 식단과 운동을 하지 않고서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으면서 살을 빼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피부가 좋아지는데도 내 피부 스킨케어에 맞춰서 건성이면 건성, 지성이면 진성, 수부지면 수부지에 맞게끔 올바른 스킨케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스킨케어 자체를 부스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고기능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피부는 클렌징을 하고 나면 진짜 맨피부라고. 그래서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가장 처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나의 피부 타입에 맞는 퍼스널 케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안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바를 수 있는 스킨케어들, 내 피부 타입에 맞게끔 채워줄 수 있는 퍼스널 스킨케어를 제안하는 아드망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요 토너 패드를 처음 제품 개발에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수분크림까지도 수부지랑 건성에 맞춰서 완전 맞춤 퍼스널 케어로 출시를 했대요. 제가 처음에 아드망 토너 패드 개발할 때 진짜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거든요. 저는요 피부가 건성이라서 건성인 저의 피부에 맞는 제품이 필요해요. 그냥 기능성 말고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진짜 얇아가지고 여름에 쓰는 스킨케어 라인이랑 가을 겨울에 쓰는 스킨케어 라인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기능을 갖더라도 이게 내 피부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완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저도 제품 개발에 참여할 정도로 애정하는 만큼 너랑 나랑 아랑 소식도 들고 오면서 오늘 이벤트까지도 완전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우리 물랑이분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아드망의 토너 패드입니다. 초록이파랑이의 짝꿍 패드가 왔습니다. 저랑 11개월 정도 같이 제품 개발을 참여를 하고 마지막에는 물랑이분들의 피드백까지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낳은 내 새끼 같은 내 자식이라서 정말 애정할 수밖에 없는데 물랑이분들 진짜 똑소리 나는 피드백 덕분인지 진짜 많이 디벨롭 되어서 저는 현존하는 토너 패드 중에서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고슴도치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짝꿍 패드예요. 우선 여러분 초록이는요 클리어링으로 수부지, 지성 피부, 유분기, 피지가 많으신 분들의 맞춤 토너 패드로 피지를 줄이고요. 모공을 조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톤오버 주기까지도 집중을 했어요. 피부 턴오버 주기가 잘 맞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베르가모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베르가모 성분이 묵은 피지를 청소해줘요. 피지가 고여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특허 성분이거든요. 청소된 피지와 모공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끔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고압 사과수를 넣었어요. 각질의 턴오버 주기까지도 맞춰줄 수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맞춰주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얇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메인 성분 세 가지를 깔끔하게 넣었어요. 초록이는 확실히 봄, 여름에 인기가 진짜 많고요. 아침에 쓴다라고 하는 리뷰도 진짜 많고 오히려 수부지나 지성 피부들은 이거 진짜 사계절 내내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쓰고 나면 싼 뜻 그 자체 진짜 수분감만 느껴지는 효자템 같은 아이예요. 두 번째로는 파랑이의 모이스처 토너 패드
사이드예요. 제가 진짜 애정해요. 정말 좋아하고 사계절 내내 얘만 붙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얘 없으면 안 된다. 이제는 약간 환승불가태입니다. 절대 이거 단종시키면 안 돼요. 올해만 해도 벌써 두통 비우고 진짜 찐 애정하는데 파랑이 톤업 패드는 모이스처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건성 복합성뿐만 아니라 메이크업하기 전에 쓰면요. 화장 진짜 잘 먹는 템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파랑이 패드는 화잘목 패드로 불리기도 하고 스킨케어 부스팅 패드라고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제품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거든요. 유분기가 많은 거를 수분으로 눌러주고 수분감 자체를 채워주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 쓰면 진짜 좋고 근데 이 보습감이 절대 무겁거나 유분감이 돌거나 끈적임이랑은 찾아볼 수 없어. 진짜 찐 리얼 수분만 담았어. 요거 톤업 패드 한번 딱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수분감에 내 얼굴이 약간 사르르하고 녹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파랑이 미쳤어요. 파랑이 톤업 패드도 특허 성분만 메인으로 넣었는데 첫 번째로는 호스킬 성분이 메인이거든요. 얘는 각질을 유연하게 불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완전 핵심인데 억지로 강하게 막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불려주다 보니까 각질 자체가 턴오버 되면서 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각질이 두꺼워서 화장이 안 먹고 텁텁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 뿐만 아니라 이 호스킬 성분이 불려주면서 수분도 같이 채워줘요. 보습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꿀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안에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초 성분이랑 호스킬 성분이랑 만나면 수분을 쫙 끌어당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쫙 끌어당겨서 더 이상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거든요. 이 톤업 패드 쓰고 난 다음에 다음 스킨케어를 쓰면 화장이 진짜 잘 먹고 수분감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화장이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서 진짜 추천. 이게 약간 내 새끼라서 조금 더 자랑을 해보자면요. 안에 토너가 280ml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토너가 280ml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반 큰 사이즈 그거 하나를 통으로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면도 일반적인 작은 면이 아니라 80ml로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를 제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보시면 이거 팩으로 쓰기도 괜찮고 귀뒤, 목뒤, 그리고 발꿈치, 겨드랑이까지도 닦을 수 있어서 왕 추천드리고 싶고요. 듀얼 면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면이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면은 프리미엄 비건 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타사 면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더 자극도 없고 부드럽고 한쪽은 엠보싱으로 닦아주기 좋고 한쪽은 그냥 패드면으로 톤업 패드하기도 진짜 괜찮아요. 영혼을 진짜 가득 담아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이게 공병이 쌓이면 쌓일수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용량 차질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을 버릴 때마다 약간 지구야 미안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이게 너무 커.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이번에 신제품 바로 리필 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예! 여러분 완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톤업 패드를 다 쓰면요 또 새로운 톤업 패드를 구매할 필요 없이 여러분 리필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뒤에 소개할 너랑 나랑 아랑에서 이 리필 패드 런칭과 함께 약간 이벤트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드망의 수분 앰플입니다. 앰플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퍼스널 스킨케어 장인 브랜드에 맞게끔 앰플 또한 맞춤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출시가 되었고요. 둘 다 진짜 좋기는 좋아요. 초록이는 여름에 쓰기 좋고 확실히 파랑이는 가을, 겨울에 쓰기 진짜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추천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 여름에 초록이 진짜 잘 썼고 둘 다 너무 좋지만 이제는 가을 겨울이니까 딱 정할게요. 저는요 모이스처 앰플이요. 모이스처 앰플이 조금 더 제 취향입니다. 저는 건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톤업 패드 쓰고 난 다음에 고기능성 제품들 바로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 모이스처 앰플을 얇게 한번 깔아주세요. 그러면 고기능성을 쓰기 전에 유효 성분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이스처 앰플 자체가 쿠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에 정제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백수가 83%가 들어가 있어서 이 편백수가 수분 보습, 탄력,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거든요. 딱 1회 사용만으로도 수분감이 458.24% 완료되었다는 임상까지도 있다 보니까 수분이 없는 분들, 건성이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에 락토바실러스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깨지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랑이분들 다음으로는요. 수분크림도 두 가지로 출시를 했었는데 제가 이미 영상에서 몇 번이나 소개를 했었어요. 한 병을 진짜 탈탈
다 비워가지고 이제 쪼개서 나오지도 않고 한 병은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또 탈탈탈탈 다 써가지고 요즘에 제가 찐으로 애정하고 있는 수분크림인데 가볍고 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록이 추천을 하고요. 보습이랑 세라마이드 콜라겐 찾는다면요. 파랑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장단점이 확실하게 돼요. 가벼운 거 찾는다면 초록이도 좋고 진짜 가을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요즘에 또 파랑이한테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아랑의 픽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저는요 아직까지는 초록이가 조금 더 끌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산뜻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분크림의 정석 같은 느낌?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점을 찾기가 진짜 어려울 정도로 가볍지 산뜻하지 수분감은 많이 채워주지 근데 끈적이지는 않지 근데 바르고 나면 피부가 너무 촉촉해.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하기 전에 써요. 화장 진짜 안 밀리고요. 그러니까 안 밀린다는 말이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써보면요 진짜 진짜 안 밀리고요. 저녁에 써주면 약간의 그 수분감 그 싸함이 그 진짜 쿨링감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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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보통 수분크림에 정제수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드망은 정제수가 아니라 어성초 추출물을 79%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를 때 그냥 물을 바르는 게 아니라요 어성초 추출물을 바르다 보니까 진정에도 좋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토너 패드뿐만 아니라 앰플 그리고 수분크림까지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완전 바쁘다 바빠 랩했네요. 오늘 여러분 비트 쪼갰어요. 자 비트 주세요. 자 뚜라또 비트 뿌뿌뿌 아드망 토너 패드 뿌뿌뿌 했는데 여러분 피부 맞춤별로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스킨케어 브랜드는 어디다? 아드망이다. 수부지 지성 혹은 산뜻한 수분감을 찾는다면 초록이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건조해요. 보습감이 부족해요. 진짜 피부 장벽이 너무나도 난리가 났어요. 혹은 화장이 너무나도 잘 먹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파랑이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리필과 함께 찾아가는 아드망과 너랑 나랑 아랑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정은 10월 25일 저녁 7시부터 8시 20분 80분 동안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고요. 카톡 풀친 너랑 나랑 아랑을 미리 추가해 주신다면 시간에 맞춰서 메시지 발송 예정입니다. 토너 패드와 토너 패드 리필 2개에 50% 할인된 금액 45,300원, 토너 패드와 앰플 크림 세트 47% 할인된 금액 56,000원, 수분 크림 2개 세트 46% 할인된 금액 37,600원, 부스팅 앰플 2개는 45% 할인된 금액 32,600원입니다. 물랑이 분들의 단품 요청이 많아서 단품도 할인 구성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세트 구성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단품은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너 패드 단품, 앰플 단품, 수분 크림 단품, 리필 단품, 휴대용 케이스와 스파츌러까지 단품으로 구성 옵션 열어드렸으니까 마음껏 골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드망에서 이번 라이브에서 엄청 빵빵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요. 자 일단 아드망 제품 받고 더 받고 샤넬 헤어미스트 준다고 하고요. 과일사뿐만 아니라 셀린느 카드 지갑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우리 물랑이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자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슨 에어랩과 함께 향수, 핸드크림 등 다양한 이벤트 준비를 했으니까요. 라이브 입장하면 자 여러분 퇴장 없어요. 중도 하차 없어요. 라이브 즐겨주시면서 선물까지도 빵빵한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딱 80분 동안 진행되는 라이브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언제? 다가오는 10월 25일 저녁 7시에 만나요. 안녕!